도우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아우.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멤버들 중에서 가장 도우미 역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바로 왜 이분이죠. 저 소개를 할때왜 기침을 하시죠?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왜 기분 기침했는지. 나쁘게. 레옥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레옥입니다. 네, 레옥 씨. 네. 오늘은 굉장히 터프한 모습으로 아, 오셨어요. 그래요? 네, 수염도 이렇게 모시시고, 네, 모자도 딱 눌러 쓰셔가지고, 네, 요즘에 예, 쉬는 기간이라. 뭐 의상도 딱 보니까요, 이제 막 출소하신 순서 1. 오픈 스튜디오에 방청객지가 뜬 것은 12월 8일 새벽 3시경. 이포유 김경민 작가에 의해 방청 장소와 시간이 공지가 되었다. 조회수 전여건 50여개 리플로 환영하며 이포유 가족들은 신청란에 신청하기 시작한다. 순서 2. 12월 8일 16시경 첫 번째 신청자를 시작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픈 스튜디오를 신청하기 시작했고 승리의 30명 안에 들기 위해 애절한 사연과 함께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순서 3. 신청자는 처음에 공지대로 10일 일요일 자정까지 받기로 했다. 12월 10일 23시 54분에 신청하신 분들 끝으로 오픈 스튜디오 신청은 마감하게 된다. 순서 4. 12월 11일 0시 8분 다시 김경민 작가의 오픈 스튜디오 신청자 마감 공지가 뜨면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끝이 났고 이제 194명의 신청자 중 30명의 당첨자를 가려낼 시기간이다. 그렇군요. 아, 이따 골라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30번에 대응해서 130... 하나. 이날의 드레스 코드는 레드. 빨간 옷은 빨간 리스티, 빨간 머리띠, 빨간 레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빨간색 몸에 뭔가를 지니거나 입고 오셔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 스튜디오 입구에서 복장 검사합니다. 붉은색이 아니면 입장 불가. 둘, 30명 모두 예상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단, 1,000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 1,000원 미만의 선물만 받습니다. 스튜디오를 장식할 소품도 좋고요. 또 정성이 담긴 어떤 것도 좋아요. 됐죠, 려우가? 네, 알겠습니다. 네.